벤츠 신형 A클래스 확 바뀐 앞모습 티저 이미지 살펴보니 메르세데스가 26일 신형 A클래스의 전면부 모습을 담은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지난해 꾸준하게 스파이샷으로 포착되었던 메르세데스 벤츠 A클래스는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새로운 얼굴을 선보였다. 티저 속 신형 A클래스는 뉴시레스에서 이어받은 헤드라이트와 하부 그릴 디자인으로 변화를 이루었으며 개량된 MFA 플랫폼이 적용돼 차체를 키우고 내부 공간을 확보한 점이 특징이다. 차량 인테리어는 작년에 먼저 공개되었는데 최대 10인치 듀얼 디스플레이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용자에 맞춰 개별화되는 NVUX 시스템 등이 혁명적으로 변화한 A클래스의 탄생을 예고했던 바가 있다. 운전석에는 앰비언트 라이트와 함께 S클래스에 적용된 다기능 스티어링 휠과 더빈 스타일의 에어벤트 등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고 다이얼은 최소화시켜 터치와 음성인식 기반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성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새로운 소형차 세대의 선구자 UA클래스는 브랜드의 젊은 이미지를 심어줄 것이며 기존에 지녔던 다이내믹한 개성은 유지하면서도 전보다 향상된 편안함을 제공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메르세데스는 차량 라인업과 상세 재원에 관해선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는 신형 A클래스에 해치백의 세단 모델도 추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상하이 모터쇼에서 공개된 콘셉트 A 세단의 양산형 버전이 될 A클래스 세단은 2018년 하반기에 선보여질 것으로 보이며 출시된다면 아우디 A3 세단 등과 경쟁할 전망이다. 신형 A클래스의 동력원으로는 우선 르노와 공동 개발한 1.6L 디젤 엔진과 새로운 20L 가솔린 엔진, 그리고 르노 닛산 개발의 1.3L 엔진이 탑재될 것으로 기대된다. A클래스의 AMG 버전인 A35와 A45에는 EQ 브랜드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연동된 20L 4기통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최대 400마력 이상의 출력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메르세데스 벤츠 신형 A클래스는 2월 2일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월드 프리미어에서 데뷔식을 치르며 3월에 열리는 제네바 모터쇼에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